3일, 3일 만세 운동 당시에 만세하는 모습들이고 또 만세를 외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여성 부분만 추출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군중 속에서 여성들 만세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세를 외치면서 걸어다니는 여성들도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은 기생이었지만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생이라고 하면. 예, 신 신문물을 접했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나라 안팎에 돌아가는 사정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일 만세 운동 당시에 기생들의 만세 운동에 어떤 그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포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진 4개 중에서요. 오른쪽 밑에 보면 일본 경찰에 학살당한 여학생 사진이 있는데 3월 1일 날 여성 단체, 전 지역의 여성,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여기에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시위에 좀 악독하다, 주도적이다 했던 사람들은 서대문 형무소로 거의 끌려 들어갑니다.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는 아원의장 대서 만세 운동을 했지만 죄질이 깊다 이렇게 판정이 나서요 서울 쪽으로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다시 이감됩니다.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어 원래 형량도 그렇게 음뭐한오년십 년으로 과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옥중만세 운동 때문에 유관순 열사는 고문사를 거의 당하다시피 이렇게 하셨고요. 그럼 서대문 형무소를 잠깐 생각 설명을 해드리자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여성 인원은 한 어느 정도였을까? 현재 수용 재소 기록 카드에 남아 있는 분들만 예백팔십 명입니다. 근데 181명 중에서 여성 독립 운동가로 서훈을 받으신 분은 단 13명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자료 부족? 아니면 3개월 이상 옥골를 치른 사람이어야 되는데 다들 1개월 정도만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도 유교 사회의 잔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 옥골를 치르고 있으면 집안에서든 어떻게 해서든 움직여 가지고 어,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개월 정도만 치르고 나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감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수용되어졌던 곳은 2.65평, 큰 곳은 2.65평이었고, 작은 곳은 1.23평이었습니다. 그러면 2.65평 같은 경우에는 평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한 2.9명 정도가 한 3명 정도가 수감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큰 방에는 한 11명 정도가 수감이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앉은 채로 전부 다 부대껴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작은 평수에는. 예, 한 다섯 명 정도가 수감이 되어졌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그예 가시면은 바로 이 역사관을 들어가시면은 바로 그대로 보존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곳에서. 어... 열분, 열한 분이 거의 부대끼다시피가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부분들은 어, 이따가 또 불려서 나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손톱 고문, 물고문, 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옷을 완전히 벗겨 가지고 이제 치욕스럽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문을 하고 이제 물고문, 불고문 다 합니다. 예.